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주요 마켓 운영에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업비트는 최근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가이드라인 준수 차원에서 다크코인 계열 퇴출에 나섰고,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번 제휴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이달 25일서부터 BTC, ETH, USDT 마켓에 일부 변동 사항이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한글 공지와 함께 올라온 영문 공지에는 비트렉스의 BTC, ETH, USDT 마켓 연동 서비스의 종료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7년 거래소 출범 때부터 줄곧 파트너십을 이어온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 중단을 예고한 것입니다. 업비트는 거래소 출범 당시 비트렉스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업비트에도 동일하게 선보이면서 거래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거래소 연동 서비스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된 국내 초기 암호화폐 시장에 다양한 알트코인을 소개하고 시장 확장성을 가져오는 신선한 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업비트가 짧은 기한 내 국내 주요 거래소로 성장하고 글로벌 거래량 1위 달성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힙니다. 그러나 현재 비트렉스와의 제휴 관계는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비트렉스는 최근 북한 관련 계정의 거래 지원도 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업비트의 거래량이 비트렉스보다 많아 제휴로 인한 양측의 이득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즉, 거래소 연동 서비스로 비트렉스가 크게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국내 우수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업비트 입장에서도 비트렉스가 상장한 프로젝트를 자동 상장해야 하는 시스템 구조는 독자적 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보다 국내 프로젝트를 더 많이 소개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